오늘은 이게 자존감과 관련된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받아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쓸데없이 솔직한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방전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솔직한 남편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더니 회사 식당에서 나오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다 하고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그동안 나 보고 싶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너무 바빠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본인의 솔직함이 장점인 줄 아는 남편 어떻게 말해줘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와. 화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그 아니, 사람을 아내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뭐 회사 미역국? 회사 미역국? 회사 미역국? 니 뭐 들은 거 아니야? 화났어. 회사 미역국? 화났어. 네, 오늘은 비공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좀 지금 타이밍이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사연 보내주시고 어디 계십니까? 예. 아, 여기 앞에 계셨구나. 네네네. 이야. 자, 근데 네, 남편분이 좀 매사에 솔직한 편이세요? 네, 좀 많이 솔직한 편이에요. 뭐 표정도 부드럽고 말하는 것도 인자해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좋게. 네,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뭐 자기는 이제 되게 솔직하게 그냥 늘 이렇게 인자한 톤으로 너무 이렇게 정곡을 좀 찔리면서 말을 하는 표정은 이렇게 편이에요. 온화한데 네네. 조곤조곤하게 해서 자꾸 이렇게 좀 매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편분도 뭐. 아 진짜 해명을 안 하면 진짜 여기서 역적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저희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실은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아내 요리하는 실력에 반해서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거를 얻어먹고 할 수 있는 남자는 참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혼해서 참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첫 생일날은 아내가 이제 요리를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레시피를 봤는데 인터넷 레시피에서 식용유를 넣으면 맛있다. 식용유요? 예. 미역국에 식용유 넣어가지고 미역국 하신 분 있으세요 약간 혹시?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예. 그래서 식용유를 넣고 미역국을 해줬는데 미역국에서 식용유 미역국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내가 바른 대로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맛있다고만 하다 보면 평생 동안 식용유 미역국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말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 같으면 솔직하게 말씀하는 것도 여보 나는 원래 여보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근데 이번에 한 거는 좀 맛이 틀리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굳이 회사 미역국이 맛있다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동안 먹었던 미역국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랬더니 나는 회사에서 먹은 게 그냥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왜요? 자 빠져나가보세요. 아 그때 진짜 그 전날 식당에 회사에서 미역국이 나왔어요. 그게 조금 더 맛있었던 게 불현듯 떠올라서 그거 30년 갑니다. 30년 남았어요. 네. 남죠. 평생 동안에 제가 뉘우치고 사죄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의도는 남편분 의도는 사실 나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아내분께서 살짝 좀 마상을 입으셨을 것 같기는 그럼요. 해요. 근데 어떤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 말이 맞는데 유익하지 않아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보기엔 진실이나 진리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게 이게 우리의 관계에서 유익하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굳이 남자 입장에서 남자를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결국 아내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랑보다는 자기의 기본 언어값으로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내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학습한 게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때로는 주변 어른들에게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언어를 상속받으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여보 오늘 뭐 식용유가 뭐 어떻게 뭐 슈퍼에서 받았나? 사은품. 아니 되게 유머러스한 아버지들이 있어요. 아내를 무안하지 않게. 그렇지만 내 말은 하면서. 근데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거 나 진짜 객관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우는 뭐냐면 남자들 사이는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건데 남자하고 남자끼리는 친할수록 디스를 해요. 근데 남자들이 이거를 남자끼리 써야 되는데 이걸 여자한테 쓰는 남자들이 있어요. 예. 네. 그 와이프 이렇게 있는데 자기야 뿜 이렇게 가고 그런 모질이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그거를 동성한테 써야 되는데 이성한테 써버려요. 그리고 야 나 너랑 친해. 나 되게 너 각별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인으로. 저희가 자랄 때 남자다운 남자를 약간 딱 이런 거로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좀 감옥하고 뭐 이렇게 뒤로 챙겨주고 그런 거지 뭐 남자가 뭐 말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성들의 니즈하고 좀 안 맞게 된 것 같아요. 여성들은 내가 아닌 줄 알아도 내 편 들어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거든요. 머리 했어요. 나 이상하지. 자기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에? 아니 자기가 보면 이상하다고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엄청 어울리는데. 근데 그걸 원하는 건데 그걸 남자들은 느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이런 건 느끼해. 난 진실. 정의. 그게 곧 사랑이야. 이번 얘기는요. 어쩐지 약간 울분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네? 예, 그런 게 좀 있는데 안녕하세요. 결혼 11년 차 새 자녀의 가장입니다. 결혼 전부터 모든 경제권 및 문서에 대한 권한을 와이프에게 주고 나니 저는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는 듯해요. 어느 순간부터 뭘 하든 와이프의 허락 없이는 행하기를 조심스러워하게 됐고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부분까지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이런 저의 모습에 무력함과 자존감 상실을 느낍니다. 40대 중년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해법 없을까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부 사이에서 이 경제권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투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눈치 보는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한 마음이신 분들일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앉아 계시죠? 저희가 살짝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살짝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 여기 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아내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글로 봐서는 지금. 북한이거든요. 북한이거든요. 이게 어떤 여행 자유라도 없고, 시장도 이제 시장 경제가 아닌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아내의 허락을 받고 계세요? 어디까지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다 집사람이 관리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된 계기는 제가 30대 초반 때 이제 못 모르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채무도 많이 갖게 되고 아이고. 그래서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까지 집사람이 매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그 계기로 이제 경쟁거리 넘어갔는데 저도 좀 부유한 집에서 살지 않아서 하고 싶은 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안정 궤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못했던 것들을 좀 이루면서 아이들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근데 지금 아내분 표정이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이제 뭐가 아닌지 우리 아내분 그것도 뭐가 두 아닌지. 눈을 질끈 감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매장을 또 운영하려고 제가 주도적으로 또 매장을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사실 방치 상태로 지금 매장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결론을 내면 남편이 버린 건 다 안 되고 아내가 하니까 좀 나아진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북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선생님 뭐 잔말 필요 없고요. 잔말 필요 없네. 선생님은 좀 더 이렇게 그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존감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생존이 중요하니까 선생님. 아니 근데 아내분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냥 툭 터놓고 얘기해. 아니, 경제 상황 편하게 얘기해. 지금 안정기는 맞습니까? 아 예, 그럼요. 저희가 안정기 됐어요. 네, 딱 사업을 해서 한 3년 반을 고생을 해서 빚을 정말 1억 5천을 졌습니다. 1억 5천을 3년 반 만에 갚고. 둘이 열심히 해서 갚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진짜 잘하네. 성실함은 있구나. 그럼 엄청 성실합니다. 2% 부족한 최수종입니다. 양주 최수종. 2% 부족한 그 정도로 별명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거를 아까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잖아요, 우리 아내분. 아닙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이제 허락을 받는 것뿐인데 저는 하고자 하는 것도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처음엔 아니지만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게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굳이 첫 번째 가게를 그냥 무난하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돈으로 또 다시 하고 싶다 해서 그러면 해보려면 해봐라 해서 또 했지만 그마저도 다 이제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선생님 가정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내가 보시면 내가 혼자도 그래. 사이다 봐 사이다. 그치? 네, 뭐 저도 웬만하면 솔루션 다 제공하는데 이제 이 상황은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 두 분 잘 지내시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뭐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렇게 하듯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내분이 지금 말씀하실 때 되게 좋았던 게 내 남자가 이 남자가 능력 있습니다. 성실합니다. 정말 애썼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다음 질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은 따로 부부라고 보내주신 분이세요. 근데 딱 봐도 시급한 것이 동반인 이름을 적는 난에 아직도 법정 남편과 같이 오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약간 방정 끝나고 서초동 같이 가실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말 남편이에요. 가족 모임, 부부 모임 어딜 가도 남편은 제 옆에 없어요. 다른 사람 찍어주기 바쁘고 건강 컨디션 살피면서 자상하게 다니지만 제 옆엔 없어요. 서운하다고 말을 해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요. 제가 김창옥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웬일로 같이 보러 가자고 하네요. 뭔가 느끼는 게 있으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아내분께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남편분 이게 딱 됐을 때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아내분한테 따뜻할 것 같긴 한데 왜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매번 가시나요? 우리 아내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연애할 때는 정말 잘해줬어요. 이렇게 그때 남이었잖아요. 연애할 때는 법적으로 남일 때는 너무 잘해줘서 제가 아프다 그러면 밤 늦은 시간이라도 또 아파란 말만 들어도 아무리 늦어도 약국 가서 약도 사다 주고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사람을 또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연히 빈강이 둘 다 똑같이 빈강이라 그냥 우연히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갑자기 매미가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느낌이 나서 이상하다 하면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느낌이 섬찟한 느낌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여학생이고 그래도 선배인 남자 앞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매미가 울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치마 속에서 분명히 매미는 울고 있는데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있다가 얼굴이 하얗게 되니까는 왜 그러냐고 매미가 너무 가까이 네 살 가까이서 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 밑으로 가서 잡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버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또 학교에 소문날까 봐도 좀 그랬고 했는데 그걸 그냥 소문도 안 나고 조용히 그냥 그렇게 끝낸 거여서 아 저 사람 괜찮다. 매력 있다. 멋지다.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부부가 되니까 가족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배려 속에서 제자리가 없고 쟤는 그냥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나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힘들다. 나도 좀 배려를 해달라고 해도 이분께서는. 이분께서 네 이분께서는 그냥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람이 이제 남녀 관계에서 처음에 남편이 이렇게 잘해 주셨던 건 당연히 이제 지금 아내분을 이제 여성으로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매너 있게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얼른 매미를 딱 잡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런 되게 젠틀함이나 되게 그런 걸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성으로 마음에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부부의 얼굴을 보고 뭐 부부관계도 갖고 그러면 이제 남자의 눈은 시각적 정보에 익숙해지는 때가 오거든요. 이제 뇌과학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가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타인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우자는 시간이 좀 더 지날수록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는 부분으로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편하니까. 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이렇게 시간을 지내보면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자기 아내를 대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남자는 진짜 남을 잘 챙기는 것 같고 때로는 자기를 잘 챙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되게 방치하고 안 찾아가고 자기를 외롭게 하는 남자일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걸 누구에게 받고 싶었냐? 뭐 제 경우엔 저희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인정, 내 어머니에게 받고 싶은 인정, 아니면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던 아이의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좀 인정도 많이 받고 충분한 어떤 케어도 받고 좀 아동으로서 그 시기를 이렇게 지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엔 모자라게 지내신 것 같으세요? 많이 모자라게 지낸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여기 이렇게 되게 지금 어색하거든요. 지금 이런 자리가 되게 싫은데 근데 뭐 잘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다 못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고 이미 반성을 하고 그리고 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잘 실천도 안 되고 뭐 그랬던 부분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오기 어려운 게 여기에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아내가 오고 싶어 하셔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보통 남자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 과거를 봐야 하고 근데 나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단한 각오가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실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한 거예요. 왜요? 거울 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렇다고 나 뭐 이상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20년, 30년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기 싫어도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아도 했다고요. 그 일들을. 그런데 난 또 이것까지 갖고 일해야 돼. 내가 가정 위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이런 거 갖고 좀 이렇게만 좀 내버려 주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오는 거 정말 불편하고 싫고요. 100% 1000% 동의요. 그리고 여성분들께 부탁하건대 그 시간을 너무 여성의 입장에서 정하지 말고 남편의 시기가 있을 테니 남편의 때가 있을 테니 만약 힘이 되거든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보다는 아빠 엄청 힘드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려. 남편이 그 소리 다 들어요. 근데 니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다른 사람한테는 100점, 나한테는 0점이야. 엄마가 그냥 몇 마디만 하잖아. 니네 아빠는 사회활동 끝이야.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뭘 막 따뜻하게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겠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보다는 이해인 것 같습니다.